자,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한주 만에 들어온 일본석입니다. 천 진우 안녕. 이번에는 황극 전황입니다. 지난번은 서명 전황이었죠. 서명 전황. 천풍 재중 일족 희 천황. 천풍 재중 일족 희 천황. 희라고 돼 있죠. 희. 희라는 게 여자 그런 말입니다. 여자. 여자일 때 희입니다. 왜? 아메토요 타카라 이카시 히타라 시 히메노 스메라 미코토 황극천황 고쿄쿠 텐노. 천풍 재중 일족 희천황은 요게 이제 황극천황이죠. 정중 창태 주부 천황 누나쿠라노 호토타마 시키노 마코토겠죠. 자, 정중 창태 주부 천황의 증손이다. 이 사람은 민달 천황입니다. 민달 천황. 민달 천황의 증손으로 아판 언인 대형 황자 오시사카노 히코히토노 오호에노 미코의 손녀이고 모정왕 치누노 오키미의 딸이다. 자, 어머니는 길비 희왕 기비스 히메노 오호키미이다. 천황은 옛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를 행하였다. 식장조겔 광액 천황 오키나카타라시히 히로누카 노스메라 미코토 2년에 황후가 되었다. 식장조계 광액천황은 서명천황입니다. 서명천황 요거 이전이죠. 13년 10월에 식장조계 광액천황이 죽었다. 잠깐만요. 자, 원년입니다. 원년. 봄 정월입니다. 정사삭 신미 15일에 황후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전과 같이 소아신하이 소가노 오미 에미시를 대신 오호 오미로 삼았다. 소아신하이는 소아마자숭례의 아들이었나? 아무튼 그 이때 한창 위세가 있던 소아씨의 그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대표. 잠깐만요. 자, 대신의 아들인 임록 이로카. 그러니까 이제 소아 임록이겠죠. 소아 임록. 소아 임록의 다른 이름은 안작이랍니다. 안작. 구라스쿠리라고 한답니다. 자, 임록은 스스로 국정을 장악했는데, 그 위세가 아버지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도적도 그 위세에 두려워 떨었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 하지 않았다. 을유 29일에 백제 사인인, 사신이겠죠? 사신인, 대인, 아담련 비라부, 아즈미노 무라지 히라부가 촉자국 스쿠시노쿠니에서 역마를 타고 도착해 백제국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보내왔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조문하는 사자라는 얘기겠죠. 신은 조사를 수행해 함께 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장례에 참석하려는 생각에 조사에 앞서 혼자 왔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지금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인은 일본의 관직입니다. 일본의 12개 중에 제3번째 관입니다. 백제사인이라 그랬으니까 백제에서 온 사신이 아니고요. 백제로 보냈던 사신인 것 같아요. 아담련 누구죠? 비라부라는 사람이. 아즈미노 무라지 히라부라는 사람이. 축자라는 거는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주를 얘기하는 거고
백제에 대란이 났다고 하는데, 요때가 언제쯤이냐면은 무왕에서 이제 의자왕으로 바뀌었을 때쯤일 거예요. 이거 황극천왕 1년이요. 잠깐만요. 황극천왕이 재위가 언제냐면은 642년이거든요. 642년이면 의자왕 2년입니다. 의자왕 2년. 백제 의자왕 2년이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이제 영유왕 25년이자 그 보장왕, 그러니까 영교조문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때죠. 백제 대란이 났다고 하긴 하는데, 되게 안녕하세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죽은 이후에 뭐큰 난리가 있었다 그런 내용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일본서기 말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되는 게, 왜냐면은 고구려의 누굽니까? 무슨 왕이 죽었을 때그 언제더라? 추군하고 세군 사이에 이제 내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일본 서기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무왕이 죽은 이후에 대란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일단 넘어가 보죠. 자, 2월 정해삭 무자 2일에 아담 산베련 비라부 아즈미노 야마 시로노 무라지 히라부와 초벽 길사 반금 후사 카베노 기시 이하카네 외한 서 직현 야마토노 아야노 후미노 아타이 아가타를 백제 조사가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사정을 물었다. 조사라는 건 아까 얘기한 조문하는 자신이라고 그랬죠. 백제 국주가, 요때 백제 국주라는 거는 의자왕을 얘기합니다. 의자왕. 체어킹이 신에게 세상은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세상이라는 거는 요새의 위라는 의미인데, 세상. 요새의 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람 이름이네요. 부여 왕자 풍장의 숙부라고 합니다. 이게 뒤쪽에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기에는 이제 누군지 안 나와 있고, 나중에 요 다음 천왕이 효덕천왕 때, 그 다음에 제명천왕 시기에는 풍장의 동생이다, 혹은 풍장의 숙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 이름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귀국하는 사자에게 딸려서 백제로 돌아오게 하려 해도 천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백제 조사의 겸인들이, 뭐 같이 온 사람들이겠죠, 종자들. 작년 11월에 대좌평 지적이 죽었습니다. 또한 백제 사신이 곤륜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곤륜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멀리 서쪽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저기 멀리 서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맥락상 아마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던 국가들 일 것이다 라고 아마 추측을 한다네요. 곤륜산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요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금년 정월에는 국왕의 어머니, 의자왕의 어머니인데, 의자왕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엔 얘기가 없답니다. 어머니가 죽고 제왕자 동생인 교지와 친여동생 4명, 내좌평인 김희, 그 외에 신분이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란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삼국사기에는 요 기록이 없답니다. 요런 큰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대요. 자, 임진 6일에 이번엔 고구려의 사인이 난파진 나니아노스에 머물렀다. 난파진은 요기. 요 지역에 이제 어디 있는 나루겠지 뭐, 난파진. 고구려국이 조공한 금은 동과 그 헌상물을 점검시켰다. 확인해봤다 그런 말 하니까요.
고구려 사위는 바치는 일이 끝나자 작년 6월에 제왕자가 죽었습니다. 제왕자라는 것은 동생인데요. 왕의 동생. 영리왕의 동생입니다. 영리왕의 동생. 근데 삼국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답니다. 가을 9월에는 대신 아리가수미가 대왕을 죽이고 아울러 아리 거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으며 제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아까 이제 그 영유왕의 동생의 아들이겠죠? 조카겠지, 그러니까. 삼고 동성인, 성이 같은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아리가수미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라고 하네요. 이때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죠. 잠깐 말씀드리자 보면 이때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연개소문 쿠데타하고 그 다음에 백제의 왕이 바뀐 해하고 이제 잘 연계해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해 차이밖에 안 나네. 백제에서는 이제 무왕이 죽고 이자왕이 최혁행이 즉위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그때 한창 이제 수나라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잖아요. 이때는 당나라 이때는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 때니까. 당나라 태종 때니까 당나라하고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하고도 사실 고려는 싸웠고요, 그죠? 그게 영양왕 때뭐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싸웠는데 세 번인가 싸웠죠, 그죠? 당나라로 정권이 중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고구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여기 어디죠? 안녕하세요. 천리장성이라는 것도 쌓고. 유화쯤을 경계로 해서 이제 천리장성이란 것도 쌓고 그 다음에 뭐 각성들도 이제 증축하고 뭐 그러면서 한창 싸울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별로 둘다 입장에서 고구려 입장에서나 아니면 당나라 입장에서 둘다 싸우기 싫었겠죠. 싫었을 텐데 어쨌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는지 영리왕 그 천리장성을 감독하고 있던 건설 감독하고 있던 이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평양에 있던 영리왕과 기타 등등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잡아 죽이고 이제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올리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보장왕입니다. 사실은 보장왕은 이제 허수아비 왕이고 연개소문이 실제 왕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실제로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또몇번 해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그 고종 당나라 고종 때 쳐들어온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의 전쟁 때 고구려 결국 망해 되고 그게 우리가 아는 역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일본 서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재밌네요. 신라 얘기는 없는데 정작 그지? 신라 얘기는 없는데 고구려 백제 얘기는 있더라. 재밌는 게 아리 가수미 여기 연개소문이라고 그랬죠. 아리 가수미에서 아리라는 거를 우리가 성으로 본다 그러면 일종의 여기 연계라는 성, 아 연이라는 성의 이제 음차일 텐데 아리 가수미 연개소문 아리 가수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음차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적은 걸 텐데. 아 이리군요. 미안합니다. 아리가 아닙니다. 이리 가수미. 의장 쿠데타는 뭔데? 대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저요? 그 사회하고 역사요. 지금은 학원 하는 사회하고 역사. 네. 아무튼 근데 뒤에 보면은 대왕을 죽이고 이리 거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리 거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개소문처럼 이리라는 성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집안 사람일 텐데 연씨 아내도 이것저것 파벌이 있었나 봐요. 보장왕 아참그 연개소문 쪽 파벌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왕 파도 있고 그쪽은 나눠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연개소문이 이제 그걸 다 통합하고 통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시체들을 묶어서 이제 바늘이 돼서 묶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고구려를 이제 결국 아무튼 하나로 통합하고 일단 당나라하고는 조카라는 관계를 맺었더라라는 게 이때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일단 뒤에 조금 얘기가 더 나오니까 좀더 읽어보죠. 자, 무신 22일에 고구려와 백제 객을 난파군에서 향응하였다. 천황은 대신에게 진수련 대해 스무리노 무라지 오호 아메를 고구려의 국승 길사 속에 쿠니 카스키시 쿠이나를 백제 초벽 길사 진적 쿠사 카베노 키시마토를 신라에 판본 길사 장형 사카모토노 키시나 가에를 임나에 파견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경술 24년에 교기를 불러 아담 산비련의 집에 머물게 했다. 신해 25일에 고구려와 백제의 객을 향응하였다. 개축 27일에 고구려의 사신과 백제의 사신이 함께 귀국하였다. 만약에 고구려하고 그 백제의 사신이 일본에 왔다는 얘기를, 외놈 섬에 왔다는 얘기를 그대로 민다 그러면 일단 이때 대화정권이라는 게, 그죠, 대화정권이라는 게, 아, 아까 나왔어요. 아까 뭐 대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 의정왕이란다. 대화정권의 입장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데, 고구려하고 백제 쪽에서는 아무튼 신라하고 그때 관계가 둘다안 좋았고, 둘다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당나라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쪽에서는 어쨌건 지금까지 계속 친해왔던, 특히 백제 쪽에서 계속 친했던 외놈들을 자기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뭐 좋은 말을 하든 아니면 사신을 보든 그러는 것 같고,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바다 건너 있잖아요. 바다 건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해서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히든 카드가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그런 움직임을 몇번 보입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근데 특이한 게,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보내고 있다는 건 지난번 천황 때는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보인다는 거는 아무튼 이번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1년 단위로 그렇게, 아, 며칠 단위로 사신을 보냈다는 게 아마 같이 연합된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백제하고 고구려의 사람을 보냈다, 신라의 사람을 보냈다, 그 다음에 임나의 사람을 보냈다, 그런 건뭐 좋은데, 그건 좋은데 사진을 보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임나라는 게 이거 가야 지역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함안, 그때는 함안 지역 아니면 김해 지역, 요 지역을 아마 임나라 그럴 텐데, 요 임나 지역에 그때 가야가 살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라한테 아마 완전히 먹힌 상태였을 거고, 뭐 망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본 서교에서 계속 임나 쪽에 사람을 모였다, 임나에 사람을 모였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가야가 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록이면 또 모를까, 그럼 그럴 수 있죠. 혹시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도 개소리일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본이요? 원숭이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가 그 황극천황 즉위해 즈음에서 국제정세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써놓은 대목입니다. 자, 3월 병진 삭무 3일에 구름도 없는데 비가 내렸다. 신유 6일에 신라가 하등극사와 조상사를 파견하였다. 신라가 파견한 것도 나오네요. 신라는 조금 간격이 있네. 조상사라는 거는, 하등극사라는 건 뭔지 모르겠고, 즉위를 축하하는 사람이라네. 조상사라는 건 이제 이전 선왕이 죽은 거를 조문하는 그런 사자겠죠. 자, 경우 15일에 신라의 사인이 귀국하였다. 이달에 장마가 있었다. 여름 4월에 병술삭 계사 8일에 대사인 교기가 종자를 데리고 천황을 배하하였다. 을미 10일에 소아 대신은, 여기서 소아 대신은 소아 하이신이겠죠. 소아 대신은 무방 우네비의 집에 백제 교기 등을 불러 친히 대화하고 좋은 말한 필과 철정 20개를 주었다. 철정이라는 건 아마 철로 만든 솥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세상은 부르지 않았다. 아까 나왔던 그 세상 사람 이름이죠. 이달의 장마가 들었다. 5월 을묘삭 기미 5일에 한해국 카오치노 쿠니의 의망둔창 요사미노 미야케 앞으로 교기 등을 불러 사려파였다. 일단 한해라는 곳은 여기 대판 남부 지역을 한해라고 합니다. 한해국이라 하죠. 사렵이라는 거는 쏠사에다가 이제 수렵, 그러니까 사냥하다 그럴 때 렵인데 아마 뭐 화살 쏘면서 놀았다 그런 거겠죠. 자, 경호 16일에 백제국 조사의 배와 길사의 배가 함께 난파진에 도착했다. 임신 18일에 백제의 사인이 조를 바쳤으며 길사가 복명하였다. 을해 21일에 교기의 종자 한 명이 죽었다. 병자 22일에 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교기와 그 처는 아들의 죽음을 기피해 끝내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릇 백제나 신라의 풍습에는 죽은 자가 있으면 부모 형제 부부자매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스스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육친을 사랑하지 않는 심한 정도가 새나 짐승과 다를 바 무엇인가라고 백제와 신라를 깠는데. 이게 보니까 잠깐만 이거 한자를 모르겠다. 괄찌지란 책이 있답니다. 괄찌지. 괄찌지란 책에는 백제의 장제는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모두 상을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육친은 장례가 마치면 벗는다. 장례는 시체를 산중에 둔다. 매장과 빈소가 있었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서 백제전에는 상제가 애가 그 장례의 그 제도 아무튼 장례하는 방법이 고구려와 같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 정축 23일에 익은 벼가 처음으로 보였다. 무인 24일에 교기는 처자를 데리고 백제 대정의 집으로 해서 이사하고 사람을 보내 죽은 아들을 석천에 매장하게 했다. 석천이라는 건뭐 지명입니다. 어딘가 있겠죠. 제가 표시해놨을 겁니다. 이거 석천. 자, 6월 을유삭입니다. 경자 16일에 가랑비가 내렸다. 이달에 크게 가물었다. 가을 7월 갑인삭 임술 9일에 객성이 달 속으로 들어갔다. 을해 22일에 백제 사인 대좌평 지적 등을 조정해서 향응하였다. 즉시 건하에게 명하여 교기 앞에서 씨름을 시켰다. 지적 등은 연회가 끝나고 물러나서 교기의 집에 이르러 배례하였다. 병자 23일에 소아신 임록의 수자가 임록이 아까 그 하이의 소아하이의 그거라 그랬죠. 아들이라 그랬죠. 수자가 흰 참새 새끼를 잡았다. 수자라는 거는 소년 그런 말이라네요. 소년 종자 그런 말이네. 자, 또 이날 같은 시각에 흰새를 삼태기에 넣어 소아 대신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다. 무인 25일에 여러 이제 신하들이 여러 마을의 축부 하후리베가 명령으로 받은 대로 소와 말을 죽여 여러 신사에게 제사 지내고 혹은 빈번하게 치장을 옮기기도 하며 하백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했다. 축부라는 거는 무당 같은 거겠죠. 제사 지내는 사람, 신주 뭐 그런 사람이라네요. 축부. 그리고 하백이라는 거는 그 강의 신을 보통 하백이라 그러죠. 자, 소아 대신이 각각의 절에서 대승경전을 전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경 읽는다 그런 말이지. 불교의 설법대로 과오를 뉘우치고 공경한 마음으로 기우하겠다. 그러니까 비를 기원하겠다라고 하였다. 기우제 그러죠. 자, 경진 27일에 대사라는 건뭐큰 절이라고 하는데 백제대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네요. 근데 뭐 아마도 그 정황상 보면은 그 비조 지역 어딘가 있는 절이겠죠. 아마도. 자, 큰 절, 대사의 남쪽 광장에 부처와 보살상과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많은 승려를 초청해 대운경을 읽게 했다. 대운경. 큰 대자에 구름 문자입니다. 자, 소아 대신은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며 발언하였다. 신사 28일에 가랑비가 내렸다. 이모 29일에 기원을 하여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을 잇는 것을 그만두었다.
8월 갑신삭 1일에 천황이 남연의 강의 상류로 행차해 꿇어앉아 사방에 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원하였다. 남연이라는 거는요. 남연. 남연은 여기 지명이 있습니다. 예, 좀 여기가 지금 이 위쪽이 지금 비조 지역인가? 아무튼 이 지역이 비조잖아요. 비조 지역 남쪽이 요 지역입니다. 남연이라고 있습니다. 남연은 강의 상류로 행차해서 끌어안자 사방에 절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원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렸다. 드디어 닷새간이나 계속하여 비가 내려 나라 안을 두루 적셨다. 그래서 나라 안의 백성은 다 함께 만세를 부르고 훌륭한 덕을 가진 천황이다 라고 말하였다. 기축 6일에 백제사신 참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보면 저 누구죠? 소아 대신 소아하이죠. 그죠? 소아하이가 불경을 읽으니까 비가 오지 않고요. 근데 천황이 토속 신들에게 기원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쯤에서 사실 소아씨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혹은 불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지금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죠. 되게 의도적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황극천왕 말년에 보면 황극천왕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을사의 변이라 그래가지고 소아씨 등등을 이제 잡아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자, 기축 6일에 백제사신 참관 등이 귀국하여 큰 배와 동선 세척을 주었다. 동선이란 건 뭐 많은 나무를 붙여서 만든 배라네요. 이날 한밤중에 천둥이 서남쪽의 방위에서 울리고 바람이 불며 비가 내렸다. 그리하여 참관 등이 탄 배가 해안에 부딪혀 부서졌다. 병신 13일에 백제 인질인 달솔 장복에게 소독의 관위를 내렸다. 그리고 중객 이하에게 자기 1등급을 주고 물건을 내렸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무술 15일에 백제 참관 등에게 배를 주어 출발하게 하였다. 기해 16일에 고구려의 사인이 귀국하였다. 기후 26일에 백제와 신라 사인이 귀국하였다. 자, 9월 개축삭 을묘 3일에 천황이 대신에게 내가 대사의 조형을 시작하려 하니 큰 절을 지으려 하니 근강 오미와 월 고시의 인부를 징발하도록 하라 라고 명하였다. 이게 백제대사랍니다. 백제대사. 근강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경도 동북쪽에 보면 비와구라고 있는데 아무튼 요 지역, 요 근처 지역을 이제 근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저기 위쪽 요 지역을 이제 월이라고 하죠. 저쪽 인부를 징발하도록 했다는 것 같습니다. 또 각국에 명하여 배를 만들게 했다. 신미 19일에 천황은 대신에게 이달부터 12월 사이에 공실을 만들고자 하니 각국에서 공전을 만들기 위한 목재를 벌채하게 하라. 그리고 동쪽은 원강 토호츠 오미에서 서쪽은 안예 아기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공전을 조용하기 위한 인부를 징발하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개요 21일에 월지역 변경에 하이 수천명이 귀복하였다. 동쪽으로 원강부터 서쪽으로 안예까지. 안예는 여기입니다. 지금의 히로시마 지역을 이제 안예라 그럽니다. 원강은 어딜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아무튼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던 나라 그 이름이겠지. 아무튼 그 각 지역에서 인부들을 징발하라고 했는데 뭐 서쪽은 모르겠는데 동쪽 지역 이 지역은 잘 모르겠네. 그때 대화정권에 영향이 미쳤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한자가 이제 비 뭔데? 비이 뭐냐 이거? 파냐? 비파곤가? 저 파자 아니야? 파? 자, 겨울 10월에 개미사 경인 8일에 땅이 흔들리고 비가 내렸다. 신묘 9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밤에도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었다. 갑오 12일에 하의를 조정해서 향응하였다. 정유 15일에 소화 대신이 하의를 집에 초대해서 향응하고 친히 위문하였다. 이날 신라 조사의 배와 하등극사가 일기도에 머물렀다. 일기도라는 거는 일본어로 하면 이키섬이라 그러는데 이키. 여기가 일기도 아닌가? 잠깐 일기도. 뭐 돌아가다가 아마 저기 머물렀다는 것 같죠. 자, 병우 24일에 밤에 지진이 있었다. 이달에 하령을 행하였다. 하령이라는 건 여름의 정치라고 합니다. 하령. 자, 구름도 없는데 비가 내렸다. 비파일 거예요, 비파. 비파호. 자, 11월 임자삭 개축 2일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다. 병진 5일에 한밤중에 천둥이 한번 서북쪽 방향에서 쳤다. 기미 8일에 서북쪽 방향에서 천둥이 5번 쳤다. 경신 9일에는 날씨가 따뜻해 봄날과 같았다. 신유 10일에 비가 내렸다. 임술 11일에는 날씨가 따뜻해 봄날과 같았다. 갑자 13일에 천둥이 한번 북쪽 방향에서 치고 바람이 일었다. 정묘 16일에 천황이 신상 나이나해를 행하였다. 신상이라는 거는 새해가 밝으면은 새해가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천황이 하늘에 지낸 제사를 보고 신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날에 황태자와 대신이 각각 신상을 행했다. 황태자는 여기서 천지천황이랍니다. 천지천황. 나중에 천지천황. 자, 12월입니다. 12월 이모삭 1일에 날씨가 따뜻해 봄과 같았다. 갑신 3일에 천둥이 낮에 5번 치고 밤에 2번 쳤다. 이거? 이 뭐냐, 이거? 황극천황, 이거는 그거냐? 뭐, 기상청 화보 같은 건가? 기상청 그 뭐, 기록 그런 건가? 왜 계속 날씨 얘기가 나오지? 자, 갑오 13일에 처음으로 식장 조길 광액천황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식장 조길 광액은 오키나가타라시 히히로노 카노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명천황이죠. 지금 황극천황의 남편이요. 이날에 소덕 거세 신덕태 코세노 오미 토고타가 대파 황자 오호마타 노미코를 대신해 조사를 읽었다. 소덕은 관직 이름이죠. 다음에 소덕 속전 신세목 아와타노 오미 호소메가 경황자 카로노미코를 대신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에 소덕 대반련 마사 오호토모노 무라지 우마카이가 대신을 대신해 조사를 읽었다. 을미 14일에 식장산 전공 오키나가노 야마타노 키미가 일사를 받들어 조사를 읽었다. 일사는 뭐 태양무식인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지 뭐. 지금이 그거요. 비파오 맞지? 지금이 황극천황. 황극천황. 여왕이다, 여왕. 요건 읽었고. 신축 20일에는 천둥이 3번 동북쪽 방향에서 쳤다. 경인 9일에는 천둥이 동쪽에서 2번 치고 비바람이 불었다. 이민 21일에 식장 조길 광액천황을, 요게 서명천황이죠. 굴곡강 남해 하사마노 오카에 장사 지냈다. 굴곡강은 지명입니다, 지명. 굴곡강은 여기 뭐 비조 근처에 있는, 비조는 아니구나. 비조 서북쪽에 있는 지명이랍니다. 아닐걸, 요거 이전에 추고천황이 또 여왕이었어요. 신공황후는 사실 이제 여왕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일단 섭정이고, 그리고 사실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고 천왕이 아마 실제로 첫 번째 여왕일걸? 자, 아무튼. 이날 천왕은 소간전궁 오하리다노 미야로 천거했다. 소간전이라는 거는 뭐그이 비조 어딘가 있는 지명입니다. 갑진 23일에 천둥이 밤에 한번 쳤다. 그 소리가 찢어지는 듯 했다. 시내 30일에 날씨가 따뜻해 봄날과 같았다. 이에 소화 대신 하인은 스스로 선조의 사당을 갈성 카즈라키의 고궁 타카미야에 세워 8일 야스라의 춤을 추었다. 갈성은요, 갈성은 지명인데요. 갈성은 뭐이 근처 여기가 지금 비조저고죠? 비조 서쪽입니다. 요 지역 어디겠지? 근데 이게 8일의 춤이라고 쳤거든요. 8일의 춤, 8일이라는 게 야스라라고 일본어를 읽고요. 이게 사실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일본에 있던 문화가 아니에요. 8일이라는 건 근데 원래 뭐냐면 천자가 주는 춤입니다. 춤인데요. 천자가 주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예법상 예를 들면 천자가 아닌 사람이 추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신인 소아하이가 8일을 줬다는 거는 일종의 월권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마침내 노래를 지어 불렀다. 대화 야마토의 인해 오시미 강의 광뢰 히로세를 건너르고 다리에 끈을 묶고 요대를 메어 몸단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안에 백성과 나라 안의 백성과 180부국을 징발해 미리 쌍묘를 금례 임하기에 만들었다. 쌍묘를 금례에 만들었다. 금례는 지금 여기가 이제 비조 지역이고 여기 갈성이었죠, 그죠? 쌍묘라는 건 이제 묘두 쌍, 묘, 아, 묘한 쌍, 그러니까 묘두 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쌍묘는 그렇고요. 부곡이라는 거는요. 부곡이라는 거는 대화 개신 이전 호족의 사유민을 보고 부곡이라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180 부곡이라는 건 아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 자기가 이제 호족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귀족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하나는 대릉이라 부르고 대신의 묘로 삼고 대신이라는 건 자기 소아하이 그죠? 다른 하나는 소릉이라 부르고 임록의 묘로 삼았다. 임록은 소아하이의 아들이죠. 죽은 뒤에 묘를 조용하는 일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이 없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다시 상궁의 유부 백성을 모아서 상궁이라는 거는 요거 그 지명일 겁니다. 아마 지명 어디 뭐 어딘가에 지명이겠죠. 유부라는 거는 젖유자에다가 부는 뭐 사람들 모아놓은 그 부인데 젖부라는 거는 그러면 뭐냐면은 그 황자나 아니면 황녀의 출산이나 양육에 종사하는 사람. 아무튼 그 관련 일하는 이제 보육하는 사람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 자, 유부 백성을 모아서 형조소에서 사역하게 하였다. 형조소는 묘지랍니다. 자, 이 때문에 그런 건가 봐. 상궁 대낭 희왕 카미스미야노 이라스메노 미코가 소아시는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무례한 행동이 많다. 8일 쳤으니까. 하늘에 두 태양이 없는 것 같이 나라에 두 군주가 없다. 무슨 이유로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느냐라고 빡쳐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대신과 임록씨는 사람들의 원한을 사서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이에 간지는 이민이다. 안녕하세요. 소아씨가 그러고도 멀쩡했는데 소아 마자 숭리 때는 그러고도 멀쩡했는데 근데 지금 요게 그 아들 레민가 손자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 멀쩡한 거지. 사실 거기에 대한 복수는 계속 뿌리고 있는 거야. 8일도 그렇고 앞쪽에 이제 뭐그 뭐야 소아 씨가 그 기우제를 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천황이 기우제를 하니까
내리더라. 뭐 그런 것처럼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자, 2년입니다. 2년. 봄정월 임자삭 1일에 이른 아침 오색의 큰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었는데 동북동 방향만 비어 있었다. 또한 한 가지의 색깔이 푸른 안개가 지상의 사방에서 솟아올랐다. 신유 10일에 태풍이 불었다. 2월 신사삭 경자 20일에 처음으로 복숭아 꽃이 피었다. 을사 25일에 우박이 내려 초목의 꽃과 잎이 상하였다. 아니거든. 자, 이달에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이것은 동령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뭐 하령이라는 게 아마 그 하령이라는 게그 여름의 정치라 그랬으니까 동령이라는 건 아마도 그 겨울의 정치를 의미하는 거겠지. 예기의 월령이라는 예기란 책이 쪼그죠? 예기의 월령에 보면은 달마다 계절에 따라서 다른 정치를 펼쳐야 된다고 한대요. 근데 2월이잖아. 음력 2월이 겨그 양력으로 2월이면 잠깐만요. 양력으로 2월이면 겨울인데요. 음력 2월이면은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령이 아니라 이제 출령을 해야 되는데 출령이라는 게 봄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동령을 했다 그랬으니까 뭔가 재해가 터진 거다라고 각주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그랬으니까. 자, 국내 무격들은 무격이라는 건뭐 무당들 그런 거겠죠. 거기서는 그뭐 무녀들 그런 거겠지. 십덕들이 환상이 있는 그 무녀들. 무격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목면을 거기에 걸치고 대신이 다리를 건널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앞을 다투어서 신어, 신의 말, 방어 같은 거, 방언 같은 거겠지 뭐. 자, 신어 같은 미묘한 말을 짓거렸다. 무격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3월 개해삭, 아, 3월 신해삭 개해일에 13일에 난파의 백제 객을 위한 관당과 백성의 가옥이 화재를 입었다. 불났다. 자, 을의 25일에 서리가 내려 초목의 꽃과 잎이 상하였다. 이달에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동령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씨 계속 그 날씨 얘기 나오네. 안녕하세요. 여름 4월 경진삭 병술 7일에 태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정해 8일에 바람이 불어 날씨가 추웠다. 기해 20일에 서풍이 불고 우박이 내렸다.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은 면포라는 건 이제 뭐 옷이겠죠. 옷을 삼중으로 겹쳐 입을 정도였다. 경자 20일에 축자 대제가 급하게 사신을 파견해 백제 국주의 아들 교기와 제왕자가 조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조사라는 건 여기서 이제 조를 바치는 사신이죠. 조문하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백제 국주라는 게 의자왕이겠죠. 지어킹. 정미 28일에 천왕은 권궁에서 비조 판계 신궁 아스카노 이타부키노 니이 미야 아스카노 이타부키니노이 미야로 이사했다. 갑진 25일에 근강국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직경이 1촌이나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계속 날씨에 뭔가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죠? 비조 판계 신궁이라 그랬으니까 뭐 일단 있긴 있네. 그래, 비조 지역 어딘가겠죠, 그죠? 비조 지역이 동남부 지역이네요. 아, 근강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넘어가도록 할것 같고. 5월 경술삭 을축 16일에 일식이 월식이 있었다. 월식. 6월 김여삭 신묘 13일에 축자 대제가 급사를 보내어 급하게 사신을 보내어 축자 대제라는 거는요.
축자 대제. 축자라는 게 여기 북구주 지방을 축자라 그러죠. 근데 대제라는 거는요, 대제라는 게 사실 나중에 그 태제라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 그 일종의 외국 사신들을 맡는 그런 관청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다자이후라고 해서 그걸 따와서 나중 사람이 윤색한 건지 아니면 그냥 축자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는잘 모르겠네. 일단 축자대제가 급히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해 내조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군경이 경들 여럿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경들이라는 건 고위관료겠죠. 고위관료 여럿이 이를 듣고 서로 상의해 고구려는 기해년 이래 내조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내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신축 23일에 주를 헌상하는 백제배가 난파진에 도착했다. 가을 7월 기우삭 신해 3일에 몇 명의 대부를 난파군에 파견해 백제국의 조와 헌상물을 점검시켰다. 대부는 조를 바친 사자에게 헌상하는 백제국의 조가 전례에 비해 부족하다. 대신에게 보내는 물건도, 여기서 대신은 아마 소아하이겠죠, 그죠? 물건도 지난해 반송한 것과 품목이 변한 것이 없고 군경에게 보내는 물건은 전혀 없다. 전례에 어긋나는데 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문책했다. 대사 달솔, 자사와 부사 은솔, 군선 등은 모두 즉시 정비하겠다라고 했다. 자사는 인질인 달솔 무자의 아들이다. 이달에 자전지 마무타노 이케의 물이 심하게 썩어서 작은 벌레들이 연못 수면 위를 덮었다. 그 벌레는 입이 검고 몸이 희었다. 일배충아닐까요? 자전지는 요쯤이란 뭐요그 요쯤에 있었던 그거랍니다. 그 연못이겠죠. 그 옛날에 연못이라는 거는 뭐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그런 연못도 있지만은 농사지으려고 이제 물을 모아놓으려고 일부러 파놓은 그런 연못도 많죠.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자연재해가 뭔가 터지고 있잖아. 이게 이제 그 뭔가 불길한 일들이 터질 것이다 라는 전조를 역사책에서, 보통 옛날 역사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뭐 지금 보면은, 가끔 보면은 뭐 박근혜를 쫓아내니까 뭐 하늘이 놓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병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지 뭐. 2000년 전에는, 이게 2000년, 1000년 전에는요, 이게 그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이제 첨단 기법이었는데, 첨단 기법이었는데 국내에 위기가 왔다 그런, 진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요즘은 되게 구닥다리 기법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내가 동년배인데, 아니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저희 친구들이 요즘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적는 사람들. 자, 8월 무신삭 임술 15일에 자전지의 물이 또 변하여 쪽빛 물과 같았다. 쪽빛이라는 거는 푸르다 그런 말인가? 물이 시퍼러니까 이건 썩은 거죠. 죽은 벌레가 수면을 덮었다. 또한 도랑물의 흐름도 막히고 두께가 3, 4촌이나 쌓였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섞여 여름에 썩어 죽은 것과 같이 냄새가 났다. 그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 9월 정축삭 이모 6일에 식장조길 광액천왕 오키나가타라시 히히로 누나스그르스메라미 코토. 오키나가타라시 히히로 누카노 스메라 미코토를 아판릉에서 장사 지냈다. 식장조길 광액천왕은 그거죠. 서명천왕이죠. 아판릉은 어디냐면은 요 지역에 있는 목야고분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적이 있는데 아마 거기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정해 11일에 길비도 황조 모명 키비노 시마노 스메미 오야노 미코토가 죽었다.
이건 황극 천왕의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천왕의 어머니가 죽었다. 계사 17일에 토사 사파련 저수 하지노 사바노 무라지 이태에게 명을 내려 황조 모명의 장례의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천왕은 황조 모명이 어머니죠. 병으로 누웠을 때부터 장례 의례를 행할 때까지 침상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양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시양이라는 거는요, 불시자에다가 양이라는 거는 길을 양자인데요. 이건 아마 이제 곁에서 병수발하고 이제 모셔 돌봤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기 엄마잖아. 간병하는 걸 시양이라 그런다네요. 자, 을미 19일에 황조 모명을 단궁강 마유미노 오카에 장사 지냈다. 단궁강은 뭐 비조 지역 여기 어디 납니다. 이날에 큰 비가 오고 우박이 내렸다. 병후 30일에 황조 모명의 묘를 만드는 공사가 끝나자 신, 연, 반조에게 각각 비단과 포를 내렸다. 신은 관료, 연은 호족, 반조는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데 뭐 진실을 알 수가 없다. 자, 이달에 자전지의 물이 점차 변하여 백색으로 되었다. 또한 썩은 냄새도 없어졌다. 나라면 이 물 안 먹는다. 자, 겨울 10월 정미삭 기후 3일에 군신과 여러 신들과 반조를 군신이나 여러 신하들이요. 여러 신하들과 반조를 조당의 정원에서 향응하고 물건을 내렸다. 그리고 관위 사열을 의논하고 관위를 주는 것을 의논하고 국사에게 국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지도에서 한해국, 그 다음에 섭진국, 파마국, 그 다음에 여기 뭐 안예국도 있고 뭐 아무튼 아 길비국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 근데 요 지역들이 일본 서기에 보면은 대화정권에서 직접 통치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각 지역이 거의 독립상 그 완전히 독립상태거나 혹은 반독립상태인 상태에서 이제 그냥 너희 형님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다스리고 있었을 때지 싶어서 그 지역의 지금의 국사라고 한다면 국사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지역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왕이다. 왕은 왕이나 혹은 이제 왕의 준하는 총독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사에게 이전에 조칙을 내린 것과 같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 임지에 나아가서는 임무에 충실하라 라고 명하였다. 임자 6일에 소아 대신 하이가 병으로 조정에 나오지 못하였다. 마음대로 자관을 자관이라는 거는 뭐 자기 관일 텐데요. 자색관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게 뭐 아무튼 좋은 관이겠지. 관을 아들인 임록에게 주어 대신의 자리에 준하게 하였다. 또 임록의 동생을 물부 대신이라 불렀다. 대신의 조모는 할머니죠. 물부 궁삭 대련의 누이였다. 따라서 외갓집의 재력에 의지해 위세를 세상에 떨친 것이다. 모 12일에 소아 임록은 독단으로 상궁의 왕자들을 패하고 여기서 상궁이라는 거는요 성덕태자름입니다. 성덕태자 성덕태자의 그 뭐죠 자식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패했다는 것 같은데 산배 대형왕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상궁의 왕자들이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상궁의 왕자들을 패하고 고인 대형 후루히토 오호에를 천왕에 세우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때 동요가 있었는데 바위 위에서 작은 원숭이가 쌀을 굽고 있다. 적어도 이 구운 쌀이라도 먹고 가라. 사냥과 같은 아저씨여 라고 하였다. 주석에요. 소아신 임록은 상궁의 왕들이 위병을 천하에 떨치는 것을 싫어해서 혼자 참람댁의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그 동부가 각주 말고 이제 원문 주석에요. 자, 이달에 자전지의 물이 원래 깨끗한 물로 되었다. 저라면 이 물 안 마십니다. 자, 11월 병자삭 1일에 소아신 임록은 소덕 거세덕 태신 호세노 토코타노 오미와 대인 토사사 파련 하지노 사바노 무라지를 파견해 산베 대형왕 야마시로노 오호에노 미코 등을 반국 이카루가에서 엄습하였다. 습격했다. 소덕하고 대인은 다 관직 이름이죠.
반구라는 것은요, 반구는 지금 여기가 그 내량 지역이고, 그죠? 내량 문제 지역이고, 여기가 대판 지역이, 한해 지역이잖아, 그때는. 고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요 근처 지역을 반구라 그래요. 어, 잠깐만. 그게 아닌가 같다.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반구. 아, 여기 맞네. 어이씨, 깜짝 놀랐네. 아무튼 넘어가는 요 지역인데, 거기서 조금 이쪽이네. 여기를 반구라 그럽니다. 예전에 추고 천왕기 보면은 성덕태자가 이제 요 근처에 집이 있었다. 요 근처에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아마 그 후손들도 여기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반구에서 엄습하게 했다. 엄습했다. 그러자 종자 삼성 미나리가 수십 명의 사인 토네리와 함께 나와 맞고 싸웠다. 이때 이에 토사 사파 하지노 사바는 화살에 맞아 죽고 군세는 두려워해서 퇴각했다. 그러자 군대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일당 천, 그러죠, 일당 백, 삼성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예, 쳐들어갔는데, 공격해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뭐예요, 삼배대왕 쪽에서 잘 막았다, 뭐 그런 말이죠. 삼배대왕은 말뼈를 내 침에 침실에 던져놓고 비와 자녀들을 데리고, 비라는 거는 이제 와이프들, 와이프 자녀들을 데리고 틈을 타 도주해 담구산 이쿠마야마에 숨었다. 담구산 어디더라? 담구산 삼륜산인가? 첨구산이구나. 옛날에 그 신무천왕 때 나왔던 첨구산이네. 반구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탐그 방금 담구산은 이제 여기 첨구산하고 같은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북쪽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요 지역에 숨었답니다. 삼륜문옥군 미와노 후미야노 키미 사인인 전몽련 타메노 무라지와 그 딸인 토전 제석 우다노 모로시 이세아부 견경 이세노 아베노 카타우 등이 같이 따랐다. 거세덕 태신 등은 반궁을 불태우고 제 속에서 뼈를 발견하자 왕이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포위를 풀고 퇴각했다. 삼배대왕 등은 네닷새 동안 산에 숨어 먹을 것도 먹지 못했다. 제대로 먹지 못했다. 삼륜문옥군은 나아가 청컨대 일단 삼장둔창 후카코사노 미야케로 옮겨서 거기에서 말을 타고 동국으로 가서 유부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를 일으킨 후에 돌아와서 싸우십시오. 아, 심장둔창이네요. 심장둔창은 어디냐? 심장둔창은 여기랍니다. 지금 도망을 여기 갔잖아요. 여기서 이 북쪽에 이제 경도 지역으로 갔다가 동국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그 이세국 동쪽, 예, 요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반격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배대왕 등이 니 말대로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간 백성을 사역시키지 않기로 마음으로 바랐다. 자기 일신 때문에 어찌하여 만민에게 노고를 끼칠 수 있겠느냐? 또 후세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부모를 잃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 설사 싸움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야 어찌 장부를 할수 있겠느냐? 몸을 버려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장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멀리서 상궁의 왕들이, 그 상궁이라는 게 아까 성덕대자 쪽 사람들이라고 했죠. 산중에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소아신 임록에게 알렸다. 임록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급히 군사를 일으키고 왕의 소재를 고향 신 국압 타카무코노 오미 쿠니 오시에게 알리고 급히 산으로 가서 왕들을 잡아와라라고 했다. 국압은 나는 천왕의 궁을 지키고 있으므로 외부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록 스스로 출발을 하고 있을 때 고인 대형 황자 호루히토노 오호에노 미코가 숨을 헐떡거리며 와서 어디 갑니까? 라고 물었다. 임록이 상세히 설명하자 고인 황자가 쥐는 구멍에 숨어서 살고 구멍을 잃으면 죽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임록은 가는 것을 중지하고 군대와 장군들을 파견해
담구산을 수색하게 했으나 결국 왕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산배 대영왕 등은 산에서 내려와 반구사에 들어갔다. 반구사라는 거는 절입니다. 절. 지금의 그 유명한 그 거기입니다. 법룡사입니다. 법룡사. 여러분 그 호류지 금당벽화인가 그거 배우죠, 그죠? 거기 나오는 그 호류지가 바로 반구사입니다. 법룡사라고 하기도 하고, 요 법룡사를 일본어로 읽으면 호류지라고 되죠. 자, 법룡사에 반구사에 숨었다. 들어갔다. 군장들은 곧 군병으로 절을 포위했다. 삼배 대영왕은 삼륜문 옥군을 통해 군장들에게 내가 군세를 일으켜 임록을 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내한 몸의 사정 때문에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한 몸을 임록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자제 비첩과 한나단시에 스스로 목을 메어 함께 죽었다. 요때 보면은 지금 각주에 보면요. 상궁, 성덕, 법왕, 제설이라는 책에는 산대 대형 및그 형, 아우 등을 합하여 15명의 왕자가 모두 죽었다라고 했고, 성덕, 태자, 전, 저게 뭐지? 보은가? 무슨 긴데? 내가 한자를 모릅니다, 무식해서. 보궐기군요. 네. 성덕태자 전 보궐기라는 책에는요, 보궐기. 남녀 23명의 왕이 죄 없이 죽었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일족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자, 이때, 오색의 번개와, 번개라는 거는 그 절에서 쓰는 그겁니다. 벼락이 아니라 절에서 쓰는 깃발입니다, 깃발. 번개와 여러 가지 기약이 공중에서 빛나며 절 위에 내려 걸렸다. 기약이라는 거는 불교의 무악, 춤음악이라고 하는데, 넘어가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감탄하고 임록에게 보도록 가리켰다. 그러자 번개 등이 검은 구름으로 변했다. 그래서 임록은 볼 수가 없었다. 소아 대신 하인은 산배 대형왕 등이 모두 임록에게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 임록은 어리석어. 난폭한 짓을 행했구나. 너의 생명 또한 이투롭다라고 하며 질책했다. 사람들은 앞에 동료에 응답하기를, 앞에 이제 뭐 백발 그 있잖아, 원숭이 나오는 그 동료에 응답하기를, 바위 위라는 것은 상궁, 작은 원숭이라는 것은 임신, 하야시노우미에 비유된다. 요게 임록이랍니다, 임록. 그리고 쌀을 굽는다는 것은 상궁을 태우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쌀이라도 먹고 있으라. 산양과 같은 백발의 늙은이여라고 하는 것은 산배왕의 두 발이 얼룩진 것을 산양에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또 궁을 버리고 깊은 산에 숨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백제 태자 여풍이 꿀벌 둥지 네 개를 삼륜산 미와 야마에 풀어 사육하였다. 그러나 결국 번식시키지 못하였다. 되게 뜬금없네요. 씨. 삼배대형왕 그 소아임록이 삼배대형왕 같이 이제 그 어디죠? 성덕태자 계열 왕들한테, 황족들한테 선수를 쳐가지고 반구 등지를 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너희 곧 망할 거다, 그런 이제 일종의 도참 같은 게 이제 여기 들어있네. 삼륜산은 이제 어제산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비조 북동쪽입니다. 여기가 삼륜산이라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그 부여에서 온 풍장, 아, 여풍이란 사람이, 태자인 여풍이란 사람이, 아, 부여풍이겠죠? 요 사람이 이제 그 양봉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네요. 좀 뜬금없긴 하네. 잠깐만요. 자, 3년입니다. 3년. 봄정월 을해삭 1일에 중신 겸자련
나카토미노 카마코노 무라지를 신기백 카무스 카사노 카미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겸자려는 거듭 고사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고 병이라 칭하고 물러나 삼도 미시마에 거주했다. 삼도는 어딜까요? 삼도. 삼도가 어딥니까? 여기 경도 쪽이네. 엄청 이쪽이네. 그때 경황자 카르노미코도 다리병으로 조정에 출사하지 못했다. 중신 겸자려는 이때부터 경황 이전부터 경황자 친했으므로 그 궁에 가서 시숙하려고 했다. 시중 들면서 이제 뭐 지내려고 그랬던 것 같죠. 자, 경황자는 중신 겸자련의 높은 품격과 범할 수 없는 인품을 깊이 깨닫고 즉시 총애하는 와이프인 아베씨에게 별전을 청소하게 하고 새로운 욕을 높이 깔아. 욕이라는 것은 아무튼 뭐 앉을 때 방석 같은 건가 봐요. 자, 욕을 높이 깔아 만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게 했으며 정중히 받드는 것이 특별히 달랐다. 중신 잠깐만요. 중신 겸자려는 대접을 받고 감격해 사인에게 이와 같은 은택을 받는 일은 전에 바라던 것을 넘어서는 된다. 안 되는 것이다. 누가 능히 천하의 왕이 됨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사인이 즉시 말을 황자에게 전하니 황자가 대단히 즐거워했다. 중신 겸자려는 사람 됨이 충정하고 광제의 마음이 있었다. 광제라는 거는요, 혼란된 것을, 혼란한 것을 바르게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바른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소아신 임록이 군신 장유의 질서를 읽고, 군신은 군주와 신하, 장유라는 거는 늙음과 어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예의 모르는 놈이다. 그런 말이죠. 자, 장유의 질서를 읽고 사직을 훔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분개해 왕족들을 두루 접촉하고 시험하여 공명을 세울 수 있는 영명한 주인을 구했다. 그래서 중대형에게 마음을 두었으나 소원하여 아직 심중의 생각을 토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 버풍사의 느티나무 밑에서 타국 경기를 하였을 때, 타국이라는 거는 폴로 같은 거래요. 지금의 폴로 뭐 비슷한 거라 하네요. 자, 타국 경기를 하였을 때그 일행으로 참가하여 중대형의 가죽 신발이 제기공과 함께 벗겨져 땅에 떨어지자 그것을 주워 두 손으로 들고 나아가 무릎을 꿇고 봉순하게 바쳤다. 그러자 중도형도 무릎을 꿇으며 정중하게 받았다. 이런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서로 친해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서로 숨김없이 말하게 되었다. 뒤에 두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의심할 것을 두려워해 함께 황권을 손에 들고, 황권이라는 것은 책이랍니다. 책. 옛날에는 책을 노랗게 칠했는데 벌레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황권이라고 한다네. 노란 책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황권을 손에 들고 주공의 가르침을 남현 선생 밑에서 배웠다. 주공의 가르침이라는 건 아마도 그거죠. 주나라하고 공자라는 말인데 아마 유교 어림이 한 거겠죠. 주공과 공자 그런 말이겠지. 남현 선생은 뭐 학자 이름이겠죠. 자, 그리고 오가는 길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중신 겸자려는 대사를 도모하는 데는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소아 창산전 마려 소가노 쿠라야 마다노 마로의 장녀를 바로 비로하여 와이프로 해서 혼인의 연을 맺고 그 뒤에 사정을 밝혀 함께 일을 도모함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성공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라고 제안했다. 중대왕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형 포메 이리와 이리와 형 포메 이리와 형파 놀 거야.
응, 봤어. 자, 중신 겸자련은 즉시 스스로 가서 중매인이 되어 혼약을 정하였다. 그런데 약속한 밤에 장녀를 일족에게 빼앗겼다. 뭐라고? 일족이라는 게 주석에 보니까 신협신 무자신오우미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약속한 날 밤에 누가 와이프를 약탈해 갔나? 그런 말인가? 자, 아무튼 이 때문에 창산전신은 두려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땅에 드러 누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작은 딸이 부친이 걱정하는 모습을 괴이하게 여겨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설명하자. 잠깐만요. 아버지가 설명하자 작은 딸은 원하건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를 봉진하여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를 이제 와이프로 보내달라 그런 말인 건데요. 아버지가 즉시 크게 기뻐하고 드디어 그녀를 바쳤다. 그녀는 지성을 다해 봉사했는데 조금 더 싫어하는 것이 없었다. 중신 겸자련이 좌백련 자 마려 사에키노 무라지 코 마로와 갈성치견 양련 망전 카즈라키노 와카이누 카히노 무라지 아 미타를 중대형에게 추천하였다. 운운 등등. 자, 3월에 부엉이가 풍포 대신 토유라노 오미의 대진 오호츠의 집 창고에서 새끼를 낳았다. 또 외국 야마토 노 쿠니에서 요즘 토전군 오다노 코리의 아판직 오시사카노 아타히라는 사람이 눈 오는 날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러가 토전산에 올라갔더니 자주색 버섯이 눈 속에 나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이는 6촌 정도인데 4정쯤 되는 넓은 곳에 가득했다. 4정이라는 건뭐 넓이 다니겠죠. 즉시 동자에게 따게 하고 돌아와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모두 모르겠다고 하면서 독버섯인지 의심했다. 산에서 딴 버섯은 절대 먹지 마세요. 독버섯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판직과 동자가 끓여 먹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크게 향기로운 맛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판직과 동자는 버섯을 먹은 덕택으로 병 없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서 지초라고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보통 버섯이라고 말하였구나라고 하였다. 지초라는 것은 영지버섯이래요. 자, 여름 6월입니다. 개묘삭 1일에 대반마사련이 나리꽃을 헌상하였다. 나리꽃이 뭐죠? 꽃 이름이겠죠? 자, 줄기의 길이가 8척이나 되고 뿌리는 각각 달랐지만 끝은 연결되어 있었다. 을사3일에 지기상군 시키노 카미노 코리에서 어떤 사람이 삼륜산에서 원숭이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몰래 팔을 잡았지만 몸은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계속 자면서 저 건너편 산에 서 있는 남자의 부드러운 손이라면 내 손을 잡아도 좋지만 아 너는 누구의 주름치고 갈라진 손이냐 갈라진 손으로 내 손을 잡으라느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숭이 새끼가 건방지네. 양파 양파 양파도 건방져. 그 사람은 원숭이의 노래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놀라겠지. 원숭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손을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수년 후 수년 뒤에 상궁 왕들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삼배대왕 같은 성덕태자의 후손들이죠. 소아 안작에 의해 소아 임록에게 담구산에서 포위당하는 전조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무신 6일에 검지의 연꽃 가운데 검지라는 거는 그겁니다. 연못입니다. 연못이름이죠. 한 줄기에서 두 개의 꽃받침이 나오는 것이 있었다. 풍포 대신은 이것이 소아신이 번영한다는 상서로운 징조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금묵으로 금으로 된 묵인가요? 그것을 그려 대법흥사의 장육불에 헌상하였다. 이달에 국내의 묵격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목면을 걸어두고 대신이 다리를 건너올 때를 엿보아 앞다투어 신묘한 말을 진술하였다. 그 묵격의 수가 너무 많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노인들은 변화가 있을 전조이다라고 하였다. 쿠데타의 전조가 보입니다.
쿠데타의 전조가 보이죠. 뭔가 계속 바뀔 거다, 바뀔 거다, 뒤집어 엎을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암시하죠. 그란에서, 그죠? 자, 이때 가요가 세수 있었다. 가요라는 건 노래요. 노래. 노래 세수가 있었다. 첫 번째는 멀리서 희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섬의 덤불 벌판에서. 두 번째는 먼 곳에 처냐. 아사노의 꿩은 울지도 않는데 우리가 잤다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구나. 세 번째는 숲속에 나를 유인하여 가늠한 사람이 낯도 모른다. 집도 모른다. 라고 했다. 자, 가을 7월에 동국 아즈마노쿠니의 부진 후지강 근방에 대생부다 오호 후베노 오호라는 사람이 벌레에게 제사할 것을 말 사람들에게 권하며. 벌레라고요? 동국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요 동쪽 지역 어딘가를 의미할 텐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진강이라고 나있는데 부진강이 어딘지도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자, 이는 상세의 신이다. 상세라는 거는 불로불사의 뭐 그런 거 신선계, 신선향 뭐 이런 걸 상세라고 하죠. 도교 쪽 영향이죠, 이거는. 자, 이 신을 제사 지내는 사람은 부와 장수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자, 도교가 쪽이죠. 목격들도 드디어 신어라고 속이며 상세의 신을 제사하면 가난한 자는 부를 얻고 노인은 젊어진다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백성에게 권하며 재산을 버리게 하고 술과 야채, 육축을 길바닥에 나란히 늘어놓고 새로운 부가 들어왔다라고 부르짖었다. 육축이라는 거는 여섯 가지 가축을 의미할 텐데 말, 소, 양, 돼지, 개, 닭이랍니다. 이렇게 여섯 가축을 육축이라 그런답니다. 도개걸륜목. 따라서 왕경이라는 거는 뭐 비조지역이겠죠. 비조지역과 지방의 사람들은 상세의 벌레를 잡아 청좌에 놓고 깨끗한 자리에 놓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행복을 구하고 귀한 재산을 버렸다. 이는 아무 이익이 없고 손해만 극심한 것이었다. 이때 갈리아 카도노의 진조화승 하타노 미야스코 카하 카스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것을 미워해 대생부다를 타도하였다. 그러자 목격들이 두려워해 제사를 권하는 것을 중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진 우즈마사의 신 중, 신이라는 평판이 가장 높은 저 상세의 신을 때려 징계한 일이여라고 노래했다. 이 벌레는 언제나 귤나무나 만초에 살았다. 길이는 4촌 정도이고 크기는 손가락만 했다. 색깔은 녹색에 검은 반점이 있어 그 형상이 누에와 비슷하였다. 상초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네. 아, 만초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뭐, 풀 이름이겠죠. 자, 어쨌거나 뭔가가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겨울 11월에 소아 대신 하이와 아들 임록은 집을 감도강 우마카시노오카에 나란히 지었다. 감도강은 어디일까요? 안 나와 있네. 감도강이 일단 어딘지 안 나와 있네. 자, 아마 그 여기 그 비조 지역 어디 아닐까요? 아마도 임록의 집을 골짜기의 국문이라 불렀다. 그리고 남녀 자식들을 왕자 미코라 불렀다. 또한 집 밖에 성책을 만들고 문 옆에는 병기구를 지었다. 사병들이죠. 자, 문마다 물을 가득 담은 배한 척과 목구 수십 개를 비치해서 화재에 대비했으며 목구라는 거는 불끌때 쓰는 갈고리 같은 그런 도구래요. 자, 항상 힘이 센 장사에게 무기를 들게 해 집을 지키게 했다. 대신은 장직 나가노 아타이에게 명해서 대단 수산 오니호노 야마에 모삭사 호코누키노 테라를 만들게 했다. 대단 수산은요, 대단 수산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비조 지역 근처 어딘지 싶어요. 그 생곡산이라고 하는데 생곡산이 도대체 어딘지를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근처에 일단 표시해놨고
오사카도 이제 대단수산에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 근처 어딘가라고 일단 표시해 놨습니다. 설은 있는데 설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자, 무방산 동쪽에도 우네비노 야마의 동쪽에도 집을 세워 못을 파서 성을 만들고 무기고를 세워 화살을 비축했다. 무방산은 옛날부터 그 가끔 나왔던 산이죠. 무방산 여기 있네. 무방산은 요 무장 무방산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조 근처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전부 다그 소아씨의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은 또 항상 5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신변을 경호하게 하고 출입했다. 힘센 이들을 이름하여 동방의 빈종자라 불렀다. 왜 동방의 빈종자라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 동쪽 출신이다라는 말도 있고, 소아 대신에 이제 집이 무방산 동쪽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다네. 뭐알 수가 없죠. 또한 제시 여러 사람들 여러 집안 사람들이 들어가 그 문을 지켰다. 이름하기를 조자 유자 오야노코 와라하라고 하였다. 한직 아야노 이타이 등에게는 전적으로 두 문을 지키게 하였다. 여기서 한직이라는 거는 동안직을 의미하는데요. 도래기 씨족입니다. 도래기 씨족. 아무튼 그 소아시 편이었대요. 4년입니다. 봄 정월에 잠시만요. 아, 넘어가주자. 4년입니다. 봄 정월에 부령이나 강가. 부령이라는 거는 그 언덕에 봉우리가 연결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산맥인데 뭐 작은 산맥 그런 건가 보다. 자, 부령이나 강가 또는 궁사 사이에서 궁이나 절 사이에서 멀리 물체가 보이고 원숭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혹은 10마리 혹은 20마리 정도였다. 가까이서 보면 물체는 보이지 않는데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고 그 형상은 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세 대신의 사자이다라고 하였다. 이세 대신은 이세라는 게 여기잖아. 내량분지 동쪽 지역을 요 지역 이쪽이죠. 요 지역을 이세라 그러는데 이세라 그러죠. 이세 신.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모시는 신입니다. 신. 자, 여름 4월입니다. 무술사 1일에 고구려에 파견한 학문승들이 동학인 안작 득지 쿠라스 쿠리노 토쿠시는 범을 벗으로 하여 범이라고 그의 술수를 배웠다. 여기서 범의 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범이라는 게 호랑이 아니냐? 일단 계속 읽어보죠. 혹은 초복이 마른 산을 푸른 산으로 변하게 하고 황토를 흰물로 변하게 했다.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게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 테크닉이 아니라 기이한 술수는 셀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범이 침을 득지에게 주며 말하기를 반드시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것으로 치료하면 치료되지 않는 병이 없다라고 했다. 과연 말한 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다. 득지는 언제나 그 침을 기둥 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 범이 그 기둥을 부수고 침을 가지고 도주해버렸다. 고구려는 득지가 귀국하려는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독을 써서 죽여버렸다라고 보고했다. 정황상 이게 범이라는 게 사람인지 호랑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 피우고 그랬으니까 말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호랑이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여기서 범이라는 게 도교 쪽 사람일지도 몰라요. 도교 쪽 신선 뭐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때 고구려에 너무 뭐 도교 들어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한데 이제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신기한 얘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6월 정유사 갑친 8일에 중대형이 비밀리에 창산 전 마리어 신에게 아까 그일 같이 한다는 그 사람이요. 삼한이
조를 바치는 날에 당신에게 상표문을 읽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임록을 참살하려는 모략을 알린 것이다. 마리아 신이 받들어 승낙했다. 무신 12일에 임록이란 게 소아 임록이죠. 12일에 천황이 대극전으로 나아갔다. 고인 대형이 그 곁에서 모셨다. 중신 겸자려는 소아 임록신이 의심이 너무 많아 낮이나 밤이나 칼을 차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배우에게 시켜, 배우라는 건 액터겠죠. 방편으로, 방편이라는 건 뭐야? 아, 속인다, 뭐 그런 말이네요. 속여서 칼을 풀어놓게 했다. 임록신은 웃으며 칼을 풀어놓고 좌석에 들었다. 그러니까 뭐 연극 같은 걸 보는데, 그때 이제 그 배우한테 그 뭐예요? 뭐 재밌게 이제 어떻게 하면서 그 칼을 내려놓게 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죠. 자, 이윽고 창산 전 마려신이 앞으로 나아가 사만의 상표문을 읽었다. 연극이 아닌가? 자, 이때 중대형은 위문부에게 명하여, 위문부라는, 위라는 게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문을 지키는 부서겠죠. 일제히 12개의 통영문을 모두 폐쇄해 왕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위문부 사람들을 한 곳에 소집해 녹물을 내리는 것처럼 하였다. 상을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그때 중대형은 스스로 긴 창을 들고 대극전 옆에 숨어 있었으며, 중신 겸자련 등은 궁시를 가지고 그를 호위했다. 그리고 해견 양련승 마려 아마노 이누 하키노 무라지 카스마로에게 상자 속에 두개 칼을 좌백련 자마려와 갈성 치견 양련 망전에게 주며, 방심하지 말고 불시에 들어가 죽여라라고 했다. 자마려 등은 밥을 물에 말아 삼키려 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아 토해버렸다. 이에 중신 겸자려는 질책하며 격려했다. 창산 전마 여신은 상표문을 읽는 것이 끝나는데도 지마려, 자마려 등이 나오지 않자 두려워해 흐르는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목소리가 떨리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작신이 여기서 이제 임록이죠. 임록이 의심스럽게 생각해 어찌하여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산전 마려는 천황 가까이에 있으니 황공에 저절로 땀이 납니다. 라고 하였다. 중대형은 자마려 등이 임록의 위세를 두려워해 주저하며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라고 외치며 자마려 등과 함께 갑자기 뛰어나와 검으로 임록의 머리와 어깨를 베었다. 임록은 놀라서 일어났다. 이제 자마려도 칼을 휘둘러 한쪽 다리를 베었다. 임록이 구르듯이 천황의 어좌로 가서 머리를 부딪치며, 마땅히 황위에 있어야만 하는 분은 하늘의 자식입니다. 신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정확히 살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천황은 심히 놀라 중대형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중대형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안작이라는 게그 임록이죠. 임록은 천종을 멸망시키고 일위를 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뭐 그런 거죠. 천손으로서 어찌 안작에게 대신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천황은 곧 자리에 일어나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좌백련 자마려와 치견 양련 망전은 임록신을 참사라 했다. 이날에 비가 내려 뜰에 물이 가득 고였다. 거적과 문짝으로 안작의 시체를 덮었다. 고인 대형은 이 상황을 보고 사궁으로 달려가 자기 이제 집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한인이라는 게 이제 한국 사람 뭐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대형 황자를 한인이라 그랬다라는 설이 있네요. 자, 한인이 안작신을 죽였다. 나의 마음은 비통하다라고 했다. 즉시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중대형은 곧바로 법흥사에 들어가 요새로 삼고 대비하였다. 무릇 제 황자, 여러 황자, 여러 왕, 여러 경과 대부, 신, 연, 반조, 국조가 모두 따라가 모셨다. 한편 사람을 보내 안작신의 시체를 대신 하이에게 주었다. 하이라는 게 아마 여기서는 그 동쪽의 오랑캐가 아니라 아마 여기서는 그 누굽니까? 소아하이를 얘기하겠죠. 소아하이 대신 얘기하겠죠. 자, 이때 한직 등이 권속을 모두 모아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대신을 도와서 진을 치려고 했다. 여기서 한직이라는 건 아까 나왔던 동한직이죠. 소아 쪽 사람입니다. 자, 중대형은 장군인 거세 덕타신
호세노 토 코다노 오미를 파견해 천지개벽이래 처음부터 분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적당하게 설명하고 자신들이 거사한 이유를 알렸다. 이에 고향신 국압은 한직 등에게 우리들은 군대랑 키미타이로우 때문에 살해될 것이다. 군대랑이라는 말은 임록이라고 하네요. 임록. 임록을 군대랑이라 한다네. 대신 또한 소아하이죠. 오늘 내일 사이에 곧 주살될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쓸데없이 싸우고 모든 사람이 처형당할 것이냐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 칼을 풀고 활을 내던져 버리고 가버렸다. 적도들도 또한 따라서 흩어져 도주했다. 기후 13일에 소아 신하이 등은 주살당하기 전에 천황기 국기 및 진보. 천황기 국기는요, 천황하고 그다음 나라의 역사를 쭉 적어 놓은 책이라고 하죠. 이거 추고천황 때 만든 게 있다고 했죠. 추고천황 때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죠, 그죠? 얘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진보라는 거는 뭐 진귀한 보물 그런 거지 뭐. 그거를 남김없이 불태웠다. 선사 해척 후네노 후비토의 사카가 재빨리 불타던 국기를 집어내어 중대왕에게 바쳤다. 이날에 소아신하이 및 안작의 임록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통곡하며 우는 것도 허락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가요를 설명하며 말했다. 그 노래 이른바 멀리서 희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섬의 덤불 벌판에서라고 하는 것은 곧 궁전을 도 대신 시마노 오미의 집과 인접하게 지은 중대형과 중신 겸자련이 비밀리에 대의를 도모해 임록을 모살하려는 전조이다라고 했다. 도 대신엔 소아 마자숭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요를 설명하며 말하기를 그 노래 이른바 먼 곳의 천이야 아사노의 꿩은 울지도 않는데 우리가 잤다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상궁왕 등이 성질이 온순하여 죄도 없는데 임록에게 죽었다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으나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살시키는 전조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요를 설명하며 말하기를 그 노래 이른바 숲속의 나를 유인하여 가늠한 사람이 얼굴도 모른다 집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임록신이 궁중에서 돌연 좌백년 자마려와 치견 양년 망전에게 주사위를 전조이다라고 하였다. 경술 14년에 천황은 황의를 경황자에게 양위하고 중대형을 황태자로 삼았다. 여기까지가 권 24의 이제 황극 천황인데 요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냐? 요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을사의 변이라고 합니다. 을사의 변. 을사의 변. 아까 찾아보니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을사의 변이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이제 이시노헨이라고 합니다. 이시노헨. 이게 요걸로 소아씨가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이후 천황대 요 이후 천황이 누구냐 하면은 천지 천황입니다. 천지 천황. 천지 천황대 대정 개신. 아, 대화 개신이죠. 대화 개신.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죠. 대화 개신이라고 해서 정치 개혁을 시작하는데 곧 그거에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수아 씨가 난 동생이 야만식이라 그런 줄 알았네. 수아 씨가 몰락하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을사의 변이고요. 을사의 변이란 말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요 해가 아마 을사년이었겠죠, 그죠? 을사의 변이고 요 이후로는 이제 천황의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될까요? 아마 또 이제 뭐 소아 씨 말고 다른 호족들이 또 정권을 잡게 되겠죠, 결국에는. 뭐 일단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 자,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황극 천황은 지금 일단 상왕으로 물러나 버리는데 나중에 그 아들 내미인 천지 천황이 죽은 이후에 다시 자기가 천황이 돼서 이제 제명 천황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계보가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읽어보면 나오겠죠 뭐.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은 권 24의 황극 천황기 읽었습니다. 황극 천황기. 다음은 천지 천황입니다. 천지 천황. 오늘은 한반도 얘기는 거의 안 나왔고, 처음에 이제 조금 국제 정세 얘기를 할때 나왔고, 그 말고는 거의 안 나왔고요. 주로 일본 정치 이야기가 나왔고, 일본 정치 중에서도 특히 그 소아 씨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주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말고도 뭐 날씨가 안 좋았다라는 이제 기상청 계열의 이제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재밌네요. 양인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을까요? 있겠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뭘좀더 하는데? 디아블로 해? 조금 있다 하죠, 조금 있다. 아,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 합시다, 조금 있다. 지금 조금 쉬고. 왜넌 판타지는 더안 해? 지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도를 준비하다 하면 계속 읽을 수 있지만 지도가 없잖아. 지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도와주든지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뭐 게임을 해도 이따가 하고 일단 지금은 좀 그만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아, 자, 그리고 참 내일은요. 일본 역사, 일본 서기. 안녕하세요, 미나 씨. 내일은요. 그 방송이 없어요. 아, 방송이 없다는 게 내일은 그 글쓰기 방송이 없습니다. 글쓰기가 사람이 줄어서 격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내일은 방송이 없고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요일 날은 그 한비자 계속 있습니다. 아, 지금 말고 이따 할 거예요. 일단 방송 종료했습니다. 뭐 다시 보더라도 이따 다시 뵙죠.